피오나랑 리시타. 마영전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마영전 아시죠? 지금 야겜으로 전락한 개똥망 게임. 근데 이게 출시 당시에는 되게 소울라이크류 MMORPG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게임입니다. 저도 베타 때부터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게임인데 어느 순간 막 무기를 12강, 18강 막 이렇게 강화하는 한도를 늘리면서 좀 상업적으로 계속 수금을 하길래 게임이 점점 망겜의 길로 가다가 이제는 아주 야한 코스튬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망겜이에요. 근데 원래 마영전이 그런 방향성이 아니었단 말이야. 소울라이크류 MMORPG 게임이었던 거를 방향성을 다시 잡아서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마영전의 원조 캐릭터는 리시타죠. 리시타로 가봅시다. 예전의 향수를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아직 정식 출시가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막 이걸로 해보자. 와, 그래픽 봐. 마영전이 그 당시 나왔을 때 출시 당시에 엄청 획기적인 그래픽이었었거든. 진짜 그때는 시대를 초월한 그래픽이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픽은 정말 우수하네요. 놀이 있네? 안녕 놀? 컨트롤은 일반 마영전이랑 똑같아요. 그냥 저 완전 똑같은데요? 그냥 그래픽 좋아진 마영전 느낌인데? 오, 사라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활성화. 아, 이게 세이브? 왜 소울라이크는 이런 세이브 지점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좀 색다른 거 없어? 휴식. 휴식하면은 몬스터들 다시 나타나고 그러나? 그건 아닌 듯. 바위가 부서지는데 무게감이 하나도 없네요. 좀 아쉽고요. 안녕? 얘 네임든가 봐. 잡몹이었고요. 게임 소리 괜찮아? 좀 작지 않냐? 스킬 쓸 수 있고. 이런 건 마영전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스킬이네요. 스킬을 한번 쓰면 쿨타임이 도는 시기군요. 마나를 뭐 사용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고. 여긴 어디죠? 뭐야? 오! 네임드다, 네임드. 야, 저거 퓨리 넘버 세븐이야 혹시? 내가 방금 쓴 게? 맞나 본데? 7번 쓸 수 있는 궁극기. 아!
일단 지금 배 타여서 그런가 브금이 없네요. 되게 조용하고 심심한 느낌. 와, 근데 이런 맵 디자인 괜찮다. 잠깐, 내가 여기로 들어왔니? 이거 달릴 때 스태미나가 안 드네? 좋다. 맵 이동할 때 지루하지 않고. 안녕 얘들아? 핫! 뭔가 스킬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 어이, 어이, 화살 잘 쏘네. 페이탈 잡기가 있네. 마무리가 있네. 페이탈리티. 못 들어가고. 대피일 때 그로기 상태 되면은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길이 어디야? 여기 카메라 무빙이 좀 어지럽다. 여기 세이브다. 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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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번밖에 못 쓰네.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 되겠지? 어? 의상을 바꿀 수 있네? 얘 왠지 치킨을 얻고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설정 플레이 가이드 액티브 스킬. 스킬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아 여기 있구나. 사진 공격도 있고, 어? 콤보 공격이 있네? 콤보 공격. 공격 성공한 후에 탭키를 누르래요. 다른 스킬들도 공격을 성공한 뒤에 탭을 누르면? 추가타가 나오는 듯? 오케이, 해보자. 이거 은근히 컨트롤이 요구되네. 왜 그래? 얘네 늑대인간같이 생긴 애들 이름이 놀입니다. 놀. 놀. 어? 냄새 맡았어. 별 신경 안 쓰는 듯? 어? 아, 신경을 안 쓴 이유가 있었네. 뒤에 보스가 있어서.
오. 아. 아, 탭키로. 오케이. 아이템 어떻게 써? 아이템. 아이템 어떻게 써?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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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키. 와이씨.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뭐야? 죽는 거 왜 이렇게 허무해? 오, 칼 꽂는 거 멋있다. 괜찮네. 에이. 연출 쪽만 조금 손보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베타니까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오, 맵 너무 멋있다. 어. 예, 그 알트F4 브금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니다. 그 알트F 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꾸 이 브금이 계속 들릴 것 같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봐! 야, 인터페이스도 비슷해.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근데 상자 어떻게 열어? 죽어. 얘 좀 강한 애다. 오이씨. 야, 근데 이거 키보드로 하는 게 훨씬 쉬운 느낌인데? 패드보다 조작감이 그 온라인 게임이랑 똑같아요. 그 쭈그려 앉아있는 폼이 너무 산티나. 그렇지 않아? 아니, 다크소울은 좀 웅장한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바닥이 안 뜬 거. 어? 어? 사람이 있네? 죽었네? 이제 곧 없어질 예정. 어이구. 이럴 거면 초구 왜 썼어? 에이! 뭐야? 어머. 어! 얘는 이름 까먹음. 스노우 스킨. 그래. 아! 아, 오. 미안. 아니 근데 나 맞았을 때 이펙트가 너무 없어가지고 나 내가 맞은 줄도 모르겠어. 그 피력 판정도 되게 애매한데? 보스 잡을 때 메갈이 없는 거는 소울라이크 따라가겠다는 얘긴가? 다크 소울? 원래 잡았을 때 약간 좀 메갈이 없잖아.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세이브가 어디야? 세이브 저 죽어요. 야 보스가 끝났는데 왜 세이브가 없어? 미친 거 아니? 세이브요. 너 세이브니? 뭐 이게 들어가지지도 않아. 장식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은데? 야 너무 많은데? 와씨, 잠시만요. 얘들아. 얘들아, 형이야! 못 알아보겠니? 베타 때부터 함께 했잖아! 야이씨, 궁소까지 왔네?
좀 줄였다. 살려주세요. 넌 오지마! 오지마! 아 세이브 이 새끼들아! 핫! 와씨! 아! 보스는 잡았으니까 됐겠지. 어디서부터야? 아니 왜 세이브가 없어요? 보스를 잡았는데? 돌아가서 세이브해라 이거야? 세이브 포인트가 뒤에 있으니까? 바로 뒤에 있으니까? 어, 얼탱이가 없는... 어? 저기 있네. 어? 저기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되네? 오, 얘 피 많은데. 페이탈리티를 하면은 피가 좀 많이 다는 정도? 됐다. 쉑을 취하고. 여기는 레벨 개념이 없나? 워크 인 프로그레스. 아, 지금 미개발인 거구나. 아, 영어를 안 읽어가지고 워크 인 프로그레스가 아직 미개발이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잡몹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얘들아 미안해! 와씨 게임에서는 화살이 적들도 맞고 그러던데? 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여긴 뭐야? 아, 물은 못 밟네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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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다 쳐맞네. 지금! 빗나가! 지금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요시. 여긴 뭐지? 아, 여기도 작업 중. 와, 망치를 땅에 꽂았는데 왜 이렇게 무게감이 없지? 어? 샤프트 쓰는 외형이 많이 바뀌었네. 와씨, 내리치는 속도 빠르다. 어이, 죽겠는데? 와, 빡세다. 마우스 휠 누르면 타겟팅이라고? 아, 타겟팅이 있구나. 오케이. 아, 나 타겟팅 없이 계속 싸우고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휠 타겟팅 한번 해봅시다. 어. 오! 아, 그래, 이래야. 아! 아, 크크. 와!
침으로 죽었다. 아이 허무해. 근데 이거 타겟팅 되니까 되게 편하다. 컨트롤이 야씨 이런 휘 그 타겟팅 없이 지금까지 게임을 했단 말이야. 나도 참 대단하다. 아니 저장이 없어 근데. 어? 아니 저장을 달라니까? 아니 미친 게임. 아, 저 미친 공수가. 저장. 저장! 아, 형! 아니, 저장, 씨! 아니, 뒤돌아가서 저장해야 돼, 진짜로? 아니, 미쳤나봐, 게임이. 보스를 깼으면은 저장이 나와야지. 왜 보스 직전에 나오냐고, 세이브가. 보통은, 소울라이크는 보스 직전이 아니라 좀 보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이브하고 보스를 잡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세이브가 나오지 않나? 지도가 있나? 있네? 지도가? 이동할 수 없는 야영지입니다. 아 이거 누르면 여기로 이동돼요? 일단 코앞이다. 그지? 코앞이니까 그냥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네. 아씨 미친 네임드야 얘. 살려주세요. 여기 오세요. 얘를 무시한다. 얘를 무시하고. 아야 아 왜 얘로 자동 타겟팅이 돼 미친 게임아. 아니 진짜 개 미쳤네 게임. 아니! 아. 실감! 실감이네! 일단 원딜 컷! 네임드 넌 좀 이따 보자. 오케이 1대1. 와씨 나 한 대라도 맞으면 죽는다. 아! 쓰레기 게임. 운 좋게 안 맞았다. 오케이 드디어 저장. 꼬부정 이 무릎이 여기 닿았으면 좋겠어 제발. 되게 휴식이라고 해놓고 금방이라도 바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정쩡한 포즈. 뭐야? 길이 더 없는데? 응?
미니맵을 보니까 여기가 길이라고 나오는데? 어?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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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어? 아, 벽 타는 건 줄 알았는데 비밀의 문을 여는 거였군요. 어이 깜짝이야, 뭐야. 무너진다 무너진다. 아이고 우오씨. 어, 그래픽 좋다. 아, 근데 제발 그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이 가벼워 보이는데 그 이유가 그냥 효과 때문에 그래. 바위가 무게감이 전혀 없어. 화면 흔들리는구나, 이펙트가. 와, 야, 근데 놀치프틴 인상 미쳤다. 어, 쟤 이미 한번 싸웠었네? 야, 놀치프틴 형님 진짜 인상이 너무 강인해지셨는데? 간지가, 와. 아니, 연출은 진짜 좀 공부해야 돼, 얘네. 아, 계속 가벼워 보이지? 덤벼. 뭐지? 아, 어깨 아파한다. 으악! 뭐야? 어깨 아파한다. 우와. 아, 치프틴 형님. HP가 왜 이렇게 많으세요, 진짜. 백날 때리고 있는데 피가 하나도 안 나네. 삿! 와,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럼 이렇게 죽이는 건 어때? 잡았다.
지브팀 불쌍해. 와, 근데 이게 북쪽 폐허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야영지를 통해 얼음 계곡으로 이동하세요. 새 게임에서 지역 선택이 해금됐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는 확실히 낮은데 그 난이도 낮은 거를 HP의 양으로 커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의 피로도가 엄청 높습니다. 난 계속 잘 피하고 계속 때리고 있는데 피가 너무 안 달아 보스가. 아, 이거에 한 70% 정도만 돼도 좀 난 재밌을 것 같거든? 그니까 HP가 너무 높으니까 실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죽는 거지. 그러면은 솔직히 도전정신보다는 짜증이 나요. 다른 소울라이크는 제가 한 두세 대만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피하면서,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한 5분 정도 보여주면은 상대 보스를 잡을 수 있는데, 얘는 나도 맞고 쟤도 맞고 막 계속 패야 돼. 그게 힘들어. 얼음 계곡으로 가보자. 아, 화면 깨진다. 오, 오우건가? 트롤인가? 코볼트인가? 얘네 코볼트야? 야, 애들 너무 단단한데? 어, 얘네 코볼트 맞나봐. 야, 코볼트 애들 왜 이렇게 인상이 무서워졌어. 코볼트 애들 원래 이런 느낌 아니야? 야야야! 이런 목소리 내는 애들이었는데 원작에서 많이 무서워졌네. 왜 이렇게 단단해, 얘네. 그리고 스킬의 의존도가 너무 커요. 평타는 데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거! 이 긁는 스킬이 딜이 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스전에서 거의 이거를 쓰지 않으면은 딜이 아예 안 들어간다, 소주님. 아. 아! 아이, 저 개새. 아, 봤으면은 티를 내든가. 왜 쟤 혼자만 조용히 쏘고 있는 거야? 아니, 다른 애들한테 신호를 안 보내고 혼자 잡고 있네. 난이도는 피해 거짓의 몇 배예요? 난이도? 난이도는 오히려 낮지. 난이도는 한 0.3배? 얘네 뭐야? 어? 아니, 얘네 네임드네? 뭐야, 구르는 거 귀여워. 너네 왜 그렇게 굴러? 아니, 두 마리씩 나오고 난리야. 핫!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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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베이브가 있구만. 휴식 휴식. 아, 나 진짜 상자 볼 때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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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크. 아! 아 얘네 코볼트 맞아 확실히. 아 왜 이렇게 세? 이미크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왜 그러는겨? 죽어! 산! 손! 손! 컷. 아휴. 원트에 못 잡는 줄 알고 쫄았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요? 어? 끝인데? 이게 마지막인가 봐. 여기까지가 베타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없네. 가 아니라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더 있었는데 제가 길을 못 찾았네.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길이 좀 꼬여 있어. 여기 길이 안 보이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 안 보이잖아. 여기가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있네. 아 그래도 미니맵이 있으니까. 아 나 얘네 잡기 싫어. 와, 자.
그냥 딱 느낌이 그 옛날 마영전 느낌이야. 소울라이크류로 재탄생했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옛날 마영전의 느낌. 소울라이크라고는 보기가 힘든 게 일단 주인공이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하고 몹이 너무 많이 나와. 한 번에. 원래 소울라이크는 1대1 상황을 많이 만들거든요. 1대1 아니면 진짜 난이도 높을 때 1대2. 쟨 왜 저러고 있는 거니? 안녕. 이뮤르크라고 얘가? 뭐야, 왜 이렇게 어거지로 때려? 와, 나 쟤 엉덩이에 자꾸 시선 가네. 미쳤네, 엉덩이. 야, 근데 확실히 느끼지 않아요? HP가 너무 많다는 게? 아니 이게 패턴은 한 네다섯 가지가 계속 반복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스킬을 쓰는 거밖에 없는데 전투는 너무 길어지니까 아... 힘듭니다. 이제 깨겠다. 패턴도 완전 다 외웠어. 이리와 이리.
이게 맞네. 모든 전투를 마치셨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새 게임 플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 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게임 지금 베타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연출이나 전투 쪽 조금만 손보면은 옛날에 마영전을 넘어서 소울라이크로 더 우리 국산 소울라이크 피해거짓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마영전을 워낙 사랑했었기도 하고요. 그런 향수를 좀 느끼면서 플레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코볼트 외모 너무 하향 많이 먹었는데? 아 우리 코볼트 귀여운 코볼트들 돌려줘요. 새 게임 플러스 잠깐만 들어가볼까? 피오나로? 야 피오나로 잠깐 맛만 보자. 피오나는 또 이게 회피가 아니라 막기여가지고 플레이가 완전 바뀌거든. 탁! 이거 상시 맞기? 탱! 피가 좀 까이네? HP 감소 정도. 발차기! 아, 이 데미지. 역시, 히오라가 데미지 하나는 끝내주지. 1번 스킬. 방패 강타. 2번 스킬. 하단 배기. 죽으시고. 이것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지? 미안! 아! 방패 밀치기! 오, 멋있다. 자, 보스. 어? 이거 안 막아지네? 와. 야, 이거 포션 없으니까 되게 빡세다. 회피를 좀 섞어가면서 써볼까? 랄랄랄랄랄. 가만히서 캣! 와, 딜이. 아, 이게 맨 처음 보스여서 그런가? 왜 이렇게 딜이 센 것 같지? 리시타 때도 초반에는 보스 잡을 때 막 엄청 불쾌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피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후반 가면 또 똑같이 피로도
엄청 높아질걸? 자, 피오라도 맛봤으니까 이제 진짜 마무리합시다.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게임 빈딕투스 마치도록 하죠. 노과 이종류.